경기도 고양시의 교육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할 새로운 지도자를 권용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달 28일 고양 미래인재교육센터 대강당. 마스크와 장갑을 낀 참석자들이 다 함께 축하 박수를 보냅니다. 고양시 학교운영위원협의회 회장 이치윤 씨와 함께 제21기 출범식이 거행된 현장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만 했던 이시연 전임 회장은 지난 20기를 회상하며 눈시울을 적십니다. 1년이 잘하셨습니다. 고양시 교육 관련 주요 관계자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시 학운협의 역할을 평가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고양시를 기억하기 좋은 도시라고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말해주는 것은 바로 학운이가 그런 거 하나하나를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학부모를 다 3대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충실히 해줬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준환 회장님 같이 새로 취임하신 회장님이 우리한테 많은 조언을 해주신다면 큰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교육복지 실현을 다짐하는 오준환 신임 회장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교육발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학교와 그리고 학생 그리고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그런 모든 기관이 함께 모여서 함께 교육을 논의하고 발전에 향해서 노력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의 어느 멋진 날에 복지TV 경기방송 권용찬입니다.